잠깐만.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여길 보시죠. 왜 파란색에 7번을 넣었죠? 뭐죠, 이거? 이거 뭘 암시하는 거죠, 지금? 응? 뭘 암시하는 거죠, 지금? 좋아요. 어? 디즈니, 미키마우스, 미국 브랜드, 도드 보일리! 걸려들었어. 왜 하필이면 여기서 사진을 찍었죠? 이게 무슨 일이죠? 수많은 캐릭터 중에 왜 디즈니, 그것도 미키마우스, 미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미키마우스하고 사진을 찍었죠? 어떻게 된 거죠, 이거? 걸려들었어. 네, 이렇게 잡히는군요. 네, 이렇게 잡히는군요. 좋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저 다크모자의 7번은 진짜 첼시를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휴가지도 미국입니다. 아, 진짜? 아, 그러네! 그치. 아예 가 있는 걸 수도 있지. 아예 미리 가 있는 걸 수도 있지, 사실. 좋다. 그렇지, 미리 가 있는 걸 수도 있지. Never, though. 자! Never 그러면서 맨체스터 시티 남서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남서쪽이 어디냐? 아, 남동쪽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런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 그러지 이쪽이 북쪽인 거예요. 이쪽이 북쪽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커먼 챗이 있고요. 자, 이걸 지우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You're always up. Okay. Well. 자, 봐. 챗이 아니면 안 가겠다. 딱 나오잖아요. 챗이 아니면 안 가겠다. 나오잖아요. A few moments later. 잠깐만요. 못 떴다 진짜. 못 뜨긴 떴다. 잠깐만요. 텔레그래프 그냥 갖다 옮긴 것 같은데. 오, 개인합니다. 개인합니다. 잠깐만. 이름 얘기가 달라지지. 개인합니다. 그러네. 잠깐만요. 텔레그래프 소식이고. 오, 야, 역시 맨노밖에 없어. 야, 맨노 겁나 멋있게 올렸어. 잠깐만요. 봐보세요. 맨노가 얼마나 멋있게 올려놨냐면, 맨노는 자기 얘기를 쓰지도 않았네. 잠깐만요. 좋습니다.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거. 텔레그래프 기사를 그냥 옮겼어요. 아, 왜냐면 텔레그래프 소식이에요. 소속이 텔레그래프입니다. 여기 뭐 보시면, 텔레그래프 소속이라고. 라임 스털링은 맨체스터 시티에서 받는 주급 30만 파운드를 받고 첼시에서 가장 연봉이 높을 것이다. 30만 파운드? 4억 6천? 아닌데? 캉테가 더 많은데? 아, 그럼 보너스가 좀 많은가 보다. 아, 보너스가 좀 많은가 보네. 맨노 트위터는 그냥 맨노라고 치시면 나와요. 영어로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되는데 맨노라고 치면 나와요. 이건 뭐야? 라임 스털링 텔레그래프 기사인데 잠깐만요. 참, 레알 마드리드는 또 왜 적혀? 아이, 하지 마요. 아이, 재미없어요. 아이, 또 뭘 레알 마드리드야, 잠깐만. 라임 스털링. 라임 스털링은 레알 마드리드에 관심을 끌었지만, 첼시를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확보하고자 하는 열망의 휘두. 아, 그래? 레알 마드리드도 원했는데 스털링이 첼시만 원했대요. 그래? 야, 이놈의 새끼 봐. 그래? 아, 그래 주면 고맙지. 나 그래 주면 고맙지. 아, 그래? BBC 나왔다. 사이먼 스톤. 스털링 첼시와 개인 합의 완료. 첼시 이적을 결심했다. 맞네. 그럼 맞네. 맞는 얘기네요. 그래? 이런 마음은 괜히 기분 좋죠. 와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분은 좋죠. 왜냐면 죄다 우리는 싫다 그러고 있는데 혼자만 좋다 그러니까. 맨노보다 앙크니 미키마우스 썰이 더 빨랐네요. 봤지? 아, 맞아. 성민님이 정확한 지적을 했어. 그래, 맞아. 내가 먼저 얘기했지. 맞아. 나는 12시쯤 얘기했습니다. 그럼 봤지? 봤어? 아유, 내 이 정도라니까. 맞아. 그럼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또 챗이 오는 거더만. GP절이네요. GP절이지. 자, 이거 이 사진 이거 내가 이거 보고 분석했어 안 했어? 나 박수까지 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자, 이거 딱 이게 미국의 상징. 지금 챗이랑 연결. 자녀들을 맡긴다. 자녀들에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미키마우스, 미국의 상징 미키마우스, 토드 보일리. 딱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앙큰을 무시하지 마세요. 봤지? 그래, 아까 손 동남쪽도 맞췄고, 그래, 손 동남쪽도 맞췄네. 킬패트릭도 떴습니다. 어, 그럼 진짜 끝나긴 끝났나 보네. 그러니까 스털링이 어떻게 레아를 뿌리치고 오냐? 또 레아라고 싸워야 되나 했는데. 와, 야, 고맙다, 야. 그러니까 이게 고마워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맙다, 야. 7월 31일에 맨시티는 커뮤니티 쉴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원래 7월 전에 모두 이적을 마치려고 했답니다. 아, 맨시티는 맞다. 커뮤니티 쉴드가 또 있구나. 그래도 스털링은 미리 써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스털링을 써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우리 올 여름에 그래도 써볼 수 있는 자원이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도 700억, 699억이니까 700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0억. 네, 스털링 팔았으니까 코코렐라. 그러니까 참 잘하죠. 필립스를 사기 위해서 제주스를 먼저 팔고 필립스 사고, 홀란드를 사기 위해서 페란토레스 금액을 모아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맨시티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처럼 무지성으로 막 돈 쓰고 그런 팀 아니에요? 오히려 영입 잘하고 방출 잘하는 걸로 보면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팀이에요. 스털링은 첼시 프리시즌 미국 투어에 저번 주 금요일부터 마무리를 짓고 있었다. 맞아요. 저번 주 주말에 그래서 왜 이적설이 없나 그랬었으니까. 맞아요.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스털링이 지난 시즌에도 출전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자, 이거 DM으로 누가 보내주셨는데, 아, 맨노 거네요. 맨노 거를 이제 번역해서 주셨는데, 라임 스털링은 바르셀로나 미넨 레알의 관심을 받았지만 첼시행을 택했다고 하는데 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좋죠. 좋지. 좋죠.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첼시랑 안 엮이는 게 없네. 네. 아, 그래, 바르셀로나도 있었어?